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으십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열공합시다. 자, 오늘 국토개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제10절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95조,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90 6조의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오죠. 그 다음에 99페이지 시범도 지정과 청구 대상. 그 다음에 100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 그 다음에 102페이지 벌칙이 나오는데 이 파트를 총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절 개발행위 허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 개발행위 한다라고 할때 개발행위는 우리 법에서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죠.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를 우리는 두 문자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해 놓았죠. 그래, 여섯 가지를 약자로 건공, 터터터. 무리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야겠죠. 이 여섯 가지를 개발행위다라고 설정해 놓고 이 행위를 할 때는 국토에선을 억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규제하겠다. 규제할 테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원칙 금하고요. 하려면 허가 신청해서 허가 요건 맞춰 가지고 요건 맞아서 허가를 내주면 그때 해라. 허가 받지 않는 상태는 하지 말라라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원상 회복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 허가권자께서 명을 이행하자면 허가권자가 대신 밀어버리죠.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 회복 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킵니다. 만약 이행 보증을 예치한 상태에서 그렇게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자면 예치되어 있는 이행 보증을 사용해서 원상 회복 지시를 할수 있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리고 형사 고발하면 엄하게 처벌받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누가 내주냐? 허가권자 꼭 아셔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개발행위 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장인 특강특특시장수가 허가권자이다. 이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을 대상이 6가지라고 했는데 모든 경우에 다 허가받느냐? 아니죠. 바로 외해도 있습니다. 그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데 모든 경우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죠.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외조로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다.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다.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거죠.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이거 여러분께서는 원칙적인 허가 대상하고 허가 대상 아닌 것을 잘 구별해서 정리한 것이 시험 공부니까 이걸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건공 토토토 물인데 그걸 도시 군 계획사업차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 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런 세 가지 사업에 의하여 개발을 한다. 그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바로 각각의 법에 따라 실시계인가 사업시계인가 받아서 하지 개발에 허가된 절대 아니라 이거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근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리죠? 허가 대상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토토 물을 하게 될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난리 났다. 그래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한다.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를 한다. 이런 응급 조치를 하게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일단 그 조치를 급하게 하고 사후에 일교원에 신고를 꼭 해줘라 라는 신고 의무 대상이지 허가 대상 아니다. 잘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에서 건축법상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 보죠.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 신고 대상이면 건축 신고에서 신고증 바로 신고필증 내주면 바로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데요. 그때 건축법상 건축신고 마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간주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건축법상 신고 대상권이었던 증계제를 건축법대로 신고했다면 별도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세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도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과 가상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건축물이 그런 게 있는데요. 국가 소유 건축물, 지자체 소유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건축할 때는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의 허가 대상도 아니다.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시골의 농민과 어민과 이모부를 보호해서 그 땅이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런 녹간 농자 안에서 농림 어업용 비료수를 설치하게 될 때는 비록 그게 공작물 설치 일정이지만 허가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저 시골의 어민들이요, 그 양식장을 설치하겠느라고 바닷물을 끌어와서 육상에다 비료하우스 만들어서 그따 양식장을 설치한다. 이걸 육상 어류 양식장이라는데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에는 빈하우스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다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그것은 중대한 국토 훼손이 되고 개발행위가 되어서 허가를 받더라고 있다.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이 국가가 저기 9번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납니다. 행정청이 무엇을 할 때는 허가받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한다. 그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골의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게 됐다. 그때 전답 간의 지목병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 성토 절퇴의 그 높이 깊이가 2m 미만이면 허가 없이 가능하고 성토 절퇴할 때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그다음에 높이 50cm 이내의 범위에서 성토 절퇴 정지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정도시고 특히 바다를 매립한다. 이걸 공유수면 매립해라는데 이것은 허가받아야 되죠. 87페이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지는 별도로 허가 안 받지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소지는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에서 세 가지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죠. 녹간 농장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고 자라라라고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도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최초로 분할할 때는 허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고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의 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습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에서 규제하고 있죠. 주거적, 60, 상업적, 공업적은 각각 150, 150, 녹지 200. 나머지 지역은 60점부터 몸집에 분할할 수 없다라고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법 제57조에서 규제하고 있으니까 놔놓고 건축물이 없는 이런 민땅, 이런 민땅을 분할할 때세 가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데, 오른쪽 페이지 다섯 가지 경우는 별도로 토지분할 시 허가 안 받는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때는 별도로 또 토지분할 허가 안 받는다. 두 번째, 이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를 해 나가게 되는 땅을 국공이라 공공용지 공유인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기에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또 지용되면 고시도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하는데 지용되면 고시한 부분만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 행정 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 재산을 분할한다. 그때도 허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미 넓이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건축법 제57조 분할 재면 이상으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넘어가시고 88페이지. 자, 조금 전에 이 허가를 받을 원칙적인 대상들을 건공 토토토물이라 했는데요. 이런 허가 대상을 허가받게 한 절차를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개발행이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먼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있다 합시다. 이 부지를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작성해서 여기다 기재할 사항 기재해 가지고요. 기재할 것이 많죠.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지의 용도 지역 그리고 그 사업 기간 면적 뭐 등등 다 필요한 것들을 기재합니다. 용도 용도 다 기재해요. 이런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이쪽으로 와 볼까요? 자, 그래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할 때 뭘 검토하느냐? 이 허가 신청했던 이 건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이때 다섯 가지가 뭐냐?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다섯 개를 좀 자주 읽어두셔야 돼. 그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주된 거, 용도 지역별, 이 용도 지역별 개발행 규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주상자생 1만 정도 미만, 공간농 3만 정도 미만, 보좌 5천 정도 미만 이 수치는 암기하시고 이 면적도 검토하고 이 개발행위 하려는 이 지역의 도시군관 내용, 성장관리계획 내용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검토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경관 조화를 주는가 이 개발행위 하려는 장소까지 기반으로 용지 설치 계획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에 따른 자금도 준비했냐 돈이냐 없냐 이런 돈 문제는 절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개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적정성 여부는 개발행 허가 기준이 아니다. 꼭 아시고 이 다섯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자가와 하면 허가, 부자가 하면 불허가로 나가게 돼요. 이때 이 개발행 허가 기준 중 이 용도별 개발행의 규모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 그때 개발행을 하려는 그 부지가 하나의 용도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서 개발행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각각의 이렇게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관리지역인데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왔건만 주거지역의 땅이 7천 정도고 여기 관리지역의 땅이 2만 7천 정도다. 그랬을 때 우리 법에서는 야 이 개발행위의 허가 처리를 할 때는 용도지별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 나갈 때 일단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를 해서 다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검토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부지의 땅이 각각의 용도적 규모의 자가방가를 1차로 검토해요. 주거적의 땅이 원래 1만 정도면 되죠. 1만 정도 미만. 관리적은 원래 3만 정도 미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거적의 7천만 개발행위 하겠다 그러면 1만 미만이니까 1차 통과 되죠.
관리금은 3만 미만인데 2만 7천만 미루겠다면 1차는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차적 검토를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2차는 총 면적을 가지고 검토합니다. 총 면적을 가지고, 총 면적이 얼마냐? 7천하고 2만 7천, 3만 4천이죠. 그때 3만 4천을 가지고 이 면적이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지역의 용도적 규모를 쳐가면 돼요. 두 개의 용도적 중 어느 지역이 더 가장 큰 용도적이에요? 관리익이죠. 관리익은 3만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3만 4천에 이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3만 미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88페이지 하단부를 통해서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이 시행자 의견을 미리 꼭 드려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적용할 때는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라는 거. 추가 검토사항이 뭐냐,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지의 땅이 바로 시가와 용도적에 들어있다. 시가와 용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개발해서 시가화시켜도 된다 이건데, 주상공을 말하죠. 그래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개발행 허가 시행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가 용도적은 그냥 도시근에 심했다 늘 필요 없이 그 용도지 안에 여러 가지 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제한 내용만 검토해서 통과하면 되고요. 근데 이 시가를 유보시키겠다는 유보 용도가 있어요. 유보 용도적은 계획관리적, 자연녹지, 뭐 생산관리적이 유보 용도적인데,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시행이 들어와서 개발행 허가를 적용해 나갈 때에는 바로 도시근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도시근의 심의를 했다 넣어가지고요. 심의에 걸쳐서 이 개발행 허가 중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걸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완화 적용해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하려는 이 부지가 유보 용도도 아니고 시가 용도가 아니라 보존 용도에서 들어왔네요. 보존 용도라는 것은 그 용도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들으면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했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발행 허가 기준을 완화 안 되고 강화 적용해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의 수립이 나오는데, 거기서 알아둘 거, 여기 개발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있고 도시적이 아닌 적이 있네요. 도시적이 아닌 적은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 자연보전 있죠. 그리고 도시적은 다시 시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고 녹적이 있죠. 이렇게 이때 여기 시가와 용도적, 시가와 용도적에 따른 성장 관리 계획을 절대 지정할 수 없고, 녹관 농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다 성장 관리 계획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른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는 성장 관리 계획을 절대 지정할 수 없는가? 주상공인 시가 용도에 따른 지정할 수 없고, 바로 녹관 농자에 따만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역의 땅이 유보 용도이고 그리고 보존 용도이죠. 그 정도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2번에 나와있죠.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적은 유보 용도적인 계획관리적 생산할 자연녹지고, 보존 용도적인 보존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적, 보존녹지, 생산녹지이다. 거기에 따만 지정할 수 있고, 밑에 별표 주상공인 시가용도적은 성장관리계획을 절대 지정할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수립하는 계획이다 봐주시고, 이런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박스 안에 이 안에 들어갈 이 성장관리계획이 정됐다면 이 안에 기반시설 배치금에 관한 내용 꼭 정하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건축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까지 포함해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에 4번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 권한과 협의 지방도 심을 거치는데,
이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람시킵니다만은 며칠상 열람을 시키는가? 14일상 열람시킨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상장 관리계획이 요청되면 그 안에서는 검폐 용률이 완화되는데요. 특히 계획관리에게 상장 관리계획이 요청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는 검폐율은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50까지. 용률은 125%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장 관리계획이 자연 녹지라든가 그 생산 관리기라든가 그리고 농림재계 지정됐다면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고 검폐율은 30%까지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5번과 6번은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도 꼭 받으세요.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5년마다 자기 지역 내 상장 관리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는 것.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 5년마다. 그리고 이 성장 관리 구역에서, 성장 관리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가? 성장 관리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2번, 이거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허가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하고 추가 검토사항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아니면 불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이런 처분은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는가? 이 심의기간, 협의기간 빼고 15일이면 답을 줘야 된다. 이 수치를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15일을 꼭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개발행 허가권자는 가로 2번으로 가셔서 허가 처분을 내주려고 할 때에 이 개발행 허가 신청자 있죠? 개발행 허가 신청자인 이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듣고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는 거.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할 때 조건부 실시 인가 가능했듯이 이것도 개발행 허가도 조건부 개발행 허가 가능하다. 이때 조건도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 시 조건부 실시계 인가될 때 붙였던 조건하고 똑같아요. 기후 환경조.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도 같죠. 이때 이행 보증은 누굴 때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국지공. 이네들에게는 절대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일반 국민일 때만 예측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제일 밑에 보면 3번에 그 이행 보증 예측 문제 나옵니다. 이때 예치를 할 때는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현금이라든가 이행보증으로서 예치하면 되죠. 만약 예치됐던 이행보증금은 공사가 다 원만하게 끝나가지고 허가받아서 진행했던 공사가 원만하게 끝나서 중후검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 돈은 반환해서 주죠. 그 다음에 그 한 장 넘어가면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사유도 나와있죠. 예치사유는 굴비 발차기 받으시고 그러나 밑에 별표 두 가지 어마어마 중요하죠. 아까 했죠. 국지공. 이네들은 이행보증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 가로 3번에 또 나오죠. 국지공은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4번. 개발행에 따른 법률상 의제사항.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낼 때에 허가 신청서 낼 때에 그 토지가 농지다 뭐 산지다 하면 농지법상 농지중 허가 등을 산지법상 산지중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첨부되죠. 그래 이런 서류를 내가지고 바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의 특광특특시장수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고 오케이 해서 이 개발행 허가를 내주면 협의 걸쳤던 내용들의 것들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해 주죠. 그 내용이 4번입니다. 다만 이 건축법상 건축활용선 개발행 허가 받았다 해서 의제된 건 절대 아니다는 거 받으시고 반대로 건축법상 이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때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인데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건축법 따라 제출하면 돼요. 건축법상 건축화를 받아내면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죠. 그리고 그 건축법상 건축화 받고 뭐 건축신고에서 공사에 착수할 때 착공신고 되고 공사 끝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신청해서 합격하면 사용하세요라고 사용승인서를 주죠. 이같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들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사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준공사 받은 거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별표별표 세 개 읽어두시고 5번에 1번, 2번, 3번 꼭 받으셔야 되죠. 이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이거 다 위반자죠. 위반자에게는 원상회복 명을 할 수 있고 명 이하자면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치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리고 형사허라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하는데 이때 위반된 행위로 자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이 원상회복해라라고 명해졌는데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요. 행정대집행 비용은 아까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 7번을 꼭 봐두세요. 개발행위가 다 끝났다. 이 허가 받았던 이 6가지 개발행위가 다 끝났네요. 끝나면 위에 1번부터 4번은 준공사를 신청해서 준공사 받아야 되죠. 근데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준공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준공사 대상 아니다. 토지분할은 도면상 딱 분할하면 되죠. 시청구청 구청 지적과 공문이 도면상 딱 그러면 그걸로 분할이 이루어지죠. 그래 그때 별도로 가서 준공사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녹간농자 안에서 울타리 안이 바꿔지겠다 일괄상 쌓을 때 허가 받게 되는데요. 그때 허가 받아서 물건을 쌓을 때 그냥 쌓아놓고 마는 게 아니라 쌓아놨다 빼서 쓰고 또 쌓아놨다 빼고 쓰고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6번에 그 말 나오죠.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준공사권자와 준공사 대상에서 준공사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데 준공사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 행정, 토소 체질이다. 준공사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 분할로 물건 쌓은 행위가 있다. 아까 했죠? 그거 받으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 91페이지 91페이지 가운데 손 두 가지를 잘 받으세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갈 때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갈 때 이 면적도 기재서 또 사업기관도 기재서 받아가잖아요. 또 건축물 건축한다면 건축물 연면적까지 다 기재서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아갔는데 허가 받아갔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때 변경 내용에 따라서 변경 신청만 해도 되고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떨 때는 변경 허가 받고 어떨 때는 변경 신청하느냐. 허가 대상은 허가 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할 때 부지 면적을 확대 확장했다. 사업기간을 더 연장했다. 연면적을 더 확대 확장했다. 이럴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만 그 부지 면적 연면적을 축소했다. 허가 받은 면적 대비 더 줄였다. 또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그때는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9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7번 이 7번은 별도로 개발의 허가 제한 이건 별도로 함적감이니까 별도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개발의 허가 제한 야 허가 당분간 받아갈 수 없어 라고 제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때 제한할 때 누가 하느냐 바로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정수며 할 수 있고 그네들이 제안할 때 제안 지역은 어디다 할 수 있냐 박스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지역이 있으면 제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어떤 지역에다 제안할 수 있는가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높게 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 나무 조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우량농자에 있어서 보존을 행정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존을 하고자 할 때는 기간 3년이면 충분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존을 취하고자 할 때는 당부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제한기간 중요하다. 그래 제한기간은 1회 최장 3년간만 제한하고 더 이상 연장 못한다는 거 또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 오염, 우려가 있을 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최장 3년,
제한 이렇게 써놓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로서 그게 결정남으로서 또 개발이 허가율이 대폭 변경이 예상된다. 그때도 제한.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도 제한 가능한데, 이 지역은 도지기 암기해가지고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회 일단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아시고, 이때 제한권자인 국장과 시도사가 제한할 때는 미리 그 지역의 시장수 의견 꼭 듣고 심의 걸쳐서 제한 고시합니다. 이때 제한기간을 도지기는 최장 1회 2년 더 연장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걸칠 필요 없다는 것,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간에 하고 95페이지는 좀 쉬었다가 개발 빌더를 정리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